우리를 구원하시며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택하시고 전국 백성으로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이 시간에도 우리는 세상에 방황하며 살 수밖에 없었고, 삶의 목적과 방향은 알지 못한 채 세상의 길만 갔을 저희들인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 자리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긍휼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하늘과 같이 높고 바다와 같이 깊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에 합당하게 살지 못했고 죄를 향해 달려가는 삶을 살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으로 지은 모든 죄들을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깨끗게 하여 주시고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만 가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만 높여지며 하나님의 이름만 나타나는 영광스러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을 단위에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하시고 우리의 쓰러지고 넘어진 영혼을 소생시키는 귀한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의 사역과 가정과 건강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건강을 통해 더욱 힘써 목양하시는 우리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며 이루어 가시는 사역에는 복된 열매가 맺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의 가정에는 한없는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목사님을 바라보기만 해도 우리 성도들은 은혜가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증표가 되는 목사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 일만은 이 땅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우리 교회가 받은 사명을 감당하되 힘써 감당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믿지 않는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상처받고 아파하는 영혼들이 치유와 회복을 얻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이 예배를 위하여 안내와 헌금위원과 주차장과 새 가족부까지 헌신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고 있는 방송실, 주방봉사팀, 교회 곳곳에 헌신하는 숨은 봉사자들이 있습니다. 보이는 곳이나 보이지 않는 곳이나 하나님께서 먼저는 그들 가운데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 자리에서 먼저 은혜 받고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기며 봉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인도하시는 간증이 넘치게 하시며, 혹여라도 지치고 피곤한 봉사자들에게는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민족과 열방을 바라보시는 하나님, 이 시간 모나면 타국에서 복음을 들고 선교 사역을 감당하시는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어느 나라 어떤 민족 앞에 복음을 전하든지 우리 선교사님들의 귀한 사역을 통하여 우리가 그랬듯이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찬양으로 헌신하는 우리 찬양팀, 성가대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입술로만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감사의 마음으로 높여드리는 귀한 찬양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찬양이 하나님께 상달되게 하시고 듣는 우리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세상에서 방황이 아닌 몸된 교회에서 예배하게 하시고, 삶의 목적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사명을 따라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십자가의 보혈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